문제 1 DB 구축. 아, 도서별 자료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정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되도록 자료 번호를 첫 번째 필드로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자료 번호, 일련 번호로 입력이 되도록, 그리고 얘가 또 기본 키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도수코드 필드에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설정을 하는데, 문자 하나, 숫자 둘, 문자 하나, 숫자 셋, 숫자와 문자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입력 마스크에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 숫자 둘, 문자 하나, 숫자 셋,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판 여부. 이 필드에는 y 또는 n 이외의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간 일시. 자, 새 레코드 초과 시. 여기죠. 출간 일시 필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현재 날짜. 현재 날짜가 입력이 되려면 우리가 기본 값을 now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보니까 얘는 기본 날짜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하네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작사 필드에는 영진, 원샷, 이기적 이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이 값만 포함되도록 in 해주면 되죠. 큰 따옴표 속에 모두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영진, 원샷, 이기적.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대여 테이블이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 자료 대여, 그 다음에 자료 정보. 자료 대여 테이블에 ISBN 필드는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다음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만들기. 자,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테이블이죠. 참조 당하는 쪽이니까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 도서 코드에 그 인덱스를 이렇게 중복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거나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시 이렇게 해두고요. 자료 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는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자, 이제 만들어지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콤보 상자 형태, 행 원본 지정, 도서 자료 정보 테이블의 도서 코드와 자료 제목 필드가 콤보 상자의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하고,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바운드 열, 각각의 너비를 2cm, 목록 너비는 4cm.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없죠. 예.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자료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폼의 본문 구역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라벨 제목 레이블 생성.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도서 코드별 자료 검색. 요건, 라벨 제목으로 하라고 했죠? LABEL 제목, 레이블. 글꼴의 크기를 30으로 해라. 그 다음에, 문자 색은, 표준색 중에 녹색. 표준색 중에서 녹색.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글꼴은 궁서체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을 해라. 우리 앞에서 도스 코드와 ISBN으로 관계를 맺었죠.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폼에 있는 TXT 대여 번호 예죠. 아, 이 컨트롤은 탭이 머물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탭 여기죠. 탭 정지 머물지 않도록 해라. 아니요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위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하위 폼 쪽에 TXT 건수 TXT 건수 뭐야? 아, 여기군요. 자, TXT 건수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레코드 개수를 표시해라. 반납 일자가 null, 비어 있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말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count 함수에서 우리가 인수를 asterisk 별을 사용하면 비어 있든 비어 있지 않고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리에서 계산해 주는 것이고, 직접 필드를 지정해 주면 해당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개수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count 인수를 직접 필드 이름을 직접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그 1번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죠. 자료 정보 대여. 일단 얘는 닫고 저장하고요. 자료 대여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이 폼의 본문 구역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본문 구역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해라. 반납 일자가 null인 경우니까 자,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반납일자라는 컨트롤이 null인 경우, 이거 뭡니까? 이전 null인 경우. 이렇게 예약어를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이럴 때 굵게 기울이고 밑줄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료 검색폼이죠. 이번에 자료 검색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도스 코드 값이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CMB 도서 코드 예죠. 이게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Change 이벤트 이용해라. 이벤트 중에서 Change on Change의 이벤트 프로시즈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필터와 필터온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mid.filter 속성은 도스코드라는 필드와 cmb 도스코드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도스코드라는 필드와 같으냐 cmb 도스코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mid.filterOn은 true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도서 자료 R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본문 구역에 TXT 대여 회원,
네,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ISBN 슬러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가 되도록. 일단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ISBN 필드. 그다음에 end로 식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큰 따옴표. 띄우기는 없고요. 또 end로 연결하고 회원 아이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구역의 txt 순번. 아, 이 컨트롤의 그룹별 일련 번호. 자,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문 구역의 txt 제작사. 자, 이 컨트롤에는 이전 레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거 중복 내용 숨기기죠? 얘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ISBN 바닥을 영역에 TXT 할증 건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건수를 표시를 해라. 혹시 컨트롤 원본 지정하는 문제이고요. 자, 우선 그 대여 일자가 2015년 3월 1일 이전 자료의 건수를 표시를 해라. 주어진 그 적절한 함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원리죠. 2015년 3월 1일 이전 자료가 맞다면 1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 값을 반환한 다음에 1 값의 sum 합계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2015년 3월 이전 자료의 건수가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전체 합계를 구하는데 sum 함수로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 대여 일자라는 필드의 값이 작거나 같다. 이전이니까 2015년 3월 1일 이전. 이전 이후는 시점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15년 3월 1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값을 반환해서 그것의 합계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에 컨트롤 원본이죠. 자,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end, 슬러시 때문에 해주는 거죠. 또 end, 전체 페이지를 의미하는 pages,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 검색 폼의 두 번째 문제, CMD 닫기. 예.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거죠.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드를 만들어라. 예 버튼 클릭 시 해당 폼이 종료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 클릭에 CMD 닫기 이벤트 프로시드 만들어 주면 되겠고. 사용자의 선택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고요. 메시지 박스. 지금 폼을 닫겠습니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아니오고요. VB, Yes, No. 그다음에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A에서 Yes를 선택하면, 그래서 만약에 A가 VB Yes면, VB Yes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해당 폼이 종료된다. Do Command의 현재 창을 닫는 Close Message. And if 부분 종결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흘로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검색 폼에 역시 CMD 보고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보고서 매크로를 작성해라. 도서 자료 R 보고서를 인쇄, 보고서를 여는 거니까 open, report. 이거, 이름은 도서 자료 R 보고서. 그 다음에 도서 코드와 CMB 도서 코드가 동일한 레코드. 그 도서 코드 필드와 CMB 도스 코드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이그 레코드 원본에 도스 코드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도스 코드와 ISBN이 관련 필드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좀 특이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BN 필드와 같은지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폼 중에서 지금 자료 검색 폼의 CMB 도서 코드죠. 그게 같은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매크로고요. 그래서 온 클릭에다가 보고서 매크로를 지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회원 성명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 쿼리, 자료 대여와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이용하고요.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 정보의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 정보의 대여 번호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관계 맺어주면 되고,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는 것은 내부 조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테이블의 조인에 일치하는 행만 포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회원 아이디 기준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에 대여 번호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자, 그러면 회원 성명으로 이그 성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alias.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죠. 회원 아이디로 여기에서 아이디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가는 도서 정가겠죠. 도서 정가에 대해서 여기 정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번호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여 번호는 내림차순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는 오름차순 정렬 해서 보여줘라 라고 했고요. 문제는 여기서 회원 성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매개변수로 동작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입력해줘야 되겠죠. 근데 일부라는 것 포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별, 그 다음에 별 이렇게 해줘야 되죠. 여기 들어갈 문구는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텍스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end 처리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죠. 이 쿼리의 이름은 회원별 대여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 코드별 도서 정가 합계, 도서별 합계 쿼리 만들어라. 자, 필요한 것이 자료 정보와 자료 대여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도서 코드 출간일시 도서 정가 합계, 도서 코드
출간 일시, 그 다음에 도서 정가 합계는, 이것에 그냥 합계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도서 정가 합계. 이렇게 별명 만들어주고, 이것의 합계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 출간 일시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도서별 합계 쿼리.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검색폼의 내보내기. 예죠? 내보내기, CMD 내보내기. 이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내보내는 것은, export with formatting이죠. export with formatting. 자료 대여 테이블이라고 했죠. 테이블에서 자료 대여. 그 다음에 엑셀 통합 문서라고 했고요. 이제 여기 경로만 지정해주면 되죠. 이건 이제 경로 지정하는 부분이고, 자료 대여 점 XLSX 확장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다른 부분은 없죠. 실행되어야 한다 저거 자료 대여 테이블을 엑셀 형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